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님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이동제한 위반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16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47589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구상금 청구 선고이고요. 원고는 철원군입니다. 피고는 이동명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한 사건이죠. 이 피고 A라는 사람은 세종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이제 세종시가 2015년 1월 8일 날 피고 A의 농장 근처에서 발생한 구제역,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A에 대해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2015년 2월 7일 날 이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해서 중개인인 피고 B를 통해서 철원군에 있는 C에게 돼지 260마리를 팝니다. 아마 계약이 돼 있었고 넘겨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 농장에서 넘겨받고 나서 돼지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9일 날 이틀 뒤인 2월 9일 날 시의 농장에 돼지 618마리를 살처분하고 260마리도 이미 포함됐죠.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시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원군 입장에서는 A와 B가 이동 제한 명령을, 세종시 이동 제한 명령을 어겨가지고 C 농장에 납품을 해서 C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살처분해가지고 보상금을 철원군이 지급을 했으니 원고의 철원군 지급한 거, 보상금 지급한 거는 A와 B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해서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원고의 철원군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 요 지급한 것과 피고들의 이동제한 명령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대본을 뭐라 하냐면 이동제한 명령은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동 제한 명령 위반 시 보상금을 감액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 제한 명령 위반과 살처분 보상금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동 제한 명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상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이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된 것이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들의 행위로 시농장의 돼지가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지급 의무, 살처분 지급 의무는 법률에 의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상관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배상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대법원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요 지급 발생 원인이 다르니까 지급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 법률에 의한 지급, 요 지급으로 인해서 요 이동 제한 명령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고 재밌는 판결이어서 유사한 경우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특이한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